잘 망가지는 곳 중에 하나가 이 호수예요. 이 호수. 그러니까 정품은 이 호수값만 한 40만 원 가까이 하거든요. 이거 하나에. 엔진이 다 들어와지 이거. 꼭 예방 정비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내 차를 부탁해 장용성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G30 바디 520D 모델이에요. 바로 이 모델인데. 저희가 이제 하체 수리 때문에 뒷쇼바를 바꾸고 그러면서 이제 차량을 점검하다가 발견한 게 하나 있어요. 자, 520D에는 이 엔진이 이제 B47 엔진이 들어가거든요. 이제 N47 다음 모델로. 근데 이 모델이 진짜 잘 망가지는 곳 중에 하나가 이 호수예요. 이 호수. 호수가 이렇게 말랑말랑해. 이렇게 말랑말랑하지 않거든요. 이게. 이 상태로 한번 제가 시동을 걸어서 호수의 변화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걸어봐. 악셀 한번 밟아봐. 좋아. 다시. 꺼봐. 보시다시피 악셀을 밟으면 그 터보의 압력이 엔진으로 전달이 되는 그 인터쿨러 호스예요. 인터쿨러 호스다 보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악셀을 밟을 때 확 하고 부풀어 오르잖아요. 압력이 굉장히 많이 가해지는 호스거든요. 이 호스 한번 빼서 상태 한번 봐드릴게요. 이렇게 원래 말랑말랑하지 않아요. 제 원래 제품과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 이제 기존 장착되어 있는 호스를 제가 뺐어요. 뺐는데 여기 보시면 호스가 이렇게 주름이가 있죠. 요건 이제 정품은 아니고 동일한 애프터마켓 제품이에요. 애프터마켓 제품인데 이거 딱딱 땅땅하죠. 벌써 느낌이. 얘는 다르죠. 안에를 비춰보기가 좀 어려울 테니까 내가 칼로 한번 잘라볼게요. 이미 이제 터지기 직전이고 이 상태에서 호스가 터지면 이제 구동장치 이상이나 이 안에서 나오는 이제 터보에서 나오는 오일이 튀어가지고 엔진룸에 막 오일이 묻는 사태가 벌어져요. 봅시다. 이 안에 보이세요? 여기 고무? 떨어진 거 보이죠 이거? 호스가 이런 상태고.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터보에서 오일이 전혀 넘어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예 안 넘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오일이 넘어오면서 인터쿨러의 호스에 묻고, 이게 고무 재질인 이 인터쿨러 호스는 고무에 불어서 오래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터져서 이제 구동장치 이상이 뜨는 것도 문제지만 이 가루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이거 엔진으로 들어가죠. 이거 안에 봤어? 우와. 이 가루들 엔진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들어가는 방에 엔진이 다 들어와지 이거. 물론 뭐 고열에 타긴 하겠지만 재수 없으면 이게 밸브 사이에 찡길 수가 있거든요. 이거 1544에 줄줄팔칠이에요. 1544에 줄줄팔칠. 악광고야 악광고. 이 정도 광고나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정비 업체들도 마찬가지고 오너들도 여기가 되게 허당이니까 이게 되게 황해요. 그래서 팔만 집어넣고 이 호수 한 번만 잡으면 호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요. 한 번만 누르면.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이제 애프터마켓 제품들을 요런 제품들을 사용했었어요. 그러니까 정품은 이 호스값만 한 40만 원 가까이 하거든요. 이거 하나에. 이 애프터마켓 제품들을 사용하다가 얘네들도 수명이 어느 정도 되면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호스를 따로 제작했어요. 실리콘 호스로. 요거는 이제 안 터지겠죠. 재질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실리콘. 이걸로 장착을 할게요. 저희가 제작한 호스가 빨간색과 검정색 두 종류 제작해놨어요. 아예 이게 너무 잘 나가기 때문에 따로 제작했고 일반 판매는 안 하고 정비 업체들한테만 판매를 할 거예요. 이 정품보다 제가 봤을 때 성능이 훨씬 더 뛰어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걸로 장착하고 시동 걸고 한번 볼게요. 장착하자. 이 520D 모델 전용이고 B47 엔진 탑재된 520D 모델은 전부 다 가능해요. 그래서 이 엔진 달린 520D는
한번 후드 열어서 여기 호수 한 번만, 아까 제가 찝은 것처럼 호수 한 번만 집어서 땅땅하면 괜찮은데 말랑하다 그러면 미리 교환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가루가 이미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거든. 잘 들어갔어? 자, 시동 걸고 다시 한번. 요거 검정색도 있으니까 막 색깔이 싫으신 분들은 검정색으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색깔이 들어간 게 좋은 것 같아요. 돈 쓴 티가 나니까. 어, 시동 걸어봐. 자, 악셀 한번. 악셀 한번 밟아봐. 좋아. 다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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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꺼봐. 확실히 얘가 탱탱해. 부수가. 부풀면 안 돼요. 이게 부풀면 터보에서 나오는 압축 공기가 엔진으로 바로 안 들어가고 얘가 한번 완충작용을 하고 그리고 들어갈 때는 리스폰스가 느려요. 느려지는 건 둘째 치더라도 뭐 차주가 못 느낀다 하더라도 가루들이 엔진룸에 들어가 버리니까. B47 엔진 탑재된 520D 모델은 후드 열고 손 이렇게 넣어서 이쪽 호수, 운전석 쪽 호수 한번 만져서 너무 말랑하다 꼭 예방정비 해주세요. 그리고 꼭 교환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밸브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구독은 했나? G바디네, G30 520D. 여기서 지금 기아 프로스 있어요? 이거 저거 아니야? 이게 제끼는 건데? 네. 올릴 때는 어떻게 올리셨어요? 기계차로 떠서 올렸어요. 아, 그게 제일 좋은데. 아, 이거 어떡하지? 기계차로 뜰까? 쉽게 가자. 지금 차량이 기아가 안 빠져 있어요. 안 빠져 있고 배터리도 방전되어 있는 상태라 제일 쉬운 방법이 지게차로 차를 뜨는 거예요. 지게차 뜨고 밑에 풀고 기아 빼고 차 내려서 밀어서 내리고. 지게차 여기서 뜨는 게 좋겠다. 정지가 뜨면 차가 못 나가니까 여기서 들어서 이쪽으로 오고 이 차가 나가고 그리고 앞에다 놓고 내려놓고. 체인 끊어진 지 오래됐나 봐. 아니 먼지가 소복해서. 야, 이거 폐차하기 아깝지. 고쳐 타야지. 날지가 안 어, 왔다. 앞으로 좀 들어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라이, 오라이. 여기에요, 여기. 더, 더, 더. 더 오세요. 오케이. 됐어, 됐어. 네? 방향을 잡아드릴게. 아니 저희가 밀어도 돼요 이제. 이제 굴러가니까 사람 많아요. 네, 안녕히 가세요. 한번 점프를 대서 한번 보자고. 엔진이 어떤 상태인지. 몇 달을 서 있었다고 하니까 물도 없네. 세로 한 번만 쳐봐봐. 치겠습니다. 응. 안 쳐지다 보네. 안 돼? 아예 전기가 안 먹어? 키 온도 안 돼? 얘는 왜 움직여? 꺼도, 꺼도 똑같아요. 전기가 부족한가? 배터리 방전된 건가? 얘 잘 되는 건데? 배터리 없네, 씨. 배터리가 없나 봐. 와이퍼 계속 움직이네? 여기서 보이나, 얘는? 한번 해봐봐. 됐어, 됐어. 체인 안 끊어졌어. 캠이 돌아. 근데. 진짜 관리 안 한 차 같아. 오일이 떡져 있어. 체인 안 끊어졌어요. 같이 돌아. 이게 누가 체인 끊어졌다 그런 거야? 일단은 현재 여기 이 차가 입고되기 전에 전화를 받았을 당시에 타이밍 체인이 끊어졌다라고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강원도에서 견인돼서 온 거고 수리를 안 하고 계속 방치해놨다가 지금 뭐 몇 달 만에 끌고 오셨다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정확하진 않지만 일단 체인이 끊어졌다라고 하면 캠샤프트가 안 돌아야 돼요. 스타팅을 할 때. 근데 캠이 돌거든요. 안 끊어지는 차는 없어요, 체인이. 어느 정도 일정 수명이 되고 그리고 오일 관리가 안 되거나 그러면 끊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긴 한데 B47 엔진 아직 제가 끊어진 걸 못 봤기 때문에 오일 관리가 안 된다 보다 싶었는데 끊어진 것 같진 않아요. 일단은 진단기 한번 찍어볼게요. 세로를 훅 치는데 시동이 확 걸려버리는 거 아니야? 그럴 리는 없지. 그치? 그럴 리는 없겠지. 몇 킬로 탄 차지? 보자. 봅시다. 주행 거리가 30만 7,089 킬로. 와우.
30만 킬로면 17년식부터 나온 거 아니야 이거? 어 2017년식 30만 킬로야? 5년 된 거잖아 17년식이면 이제 6년 차지 1년에 5만 킬로씩 탔네? 아 엄청 부지런하게 사시는 분인데 30만이면 이제 청춘하냐 정비소에 있는 차들은 40만 킬로 정도까지는 타야 돼 저 F페이스는 폐차를 할지 수리를 할지 고민하신다는 거야? F페이스를 사볼까? 별로 좋은 생각하지 않았어 F페이스 갖고 싶은데 이게 타이밍 체인이 끊어졌으면 캠샤프트 쪽에 이상 신호가 있어야 되는데 CC 메시지 엔진 오일이 필요합니다 뭐 엔진 오일이 필요합니다? 시동과 관련된 코드가 없는데? 기름 있어? 설마 기름 지금 반 있습니다 반 있네? 네. 기름 없을까봐 기름 없어서 안 걸려있는데 지금까지 세워놨을 수도 있잖아 아니 왜냐면 아까 여기에 보면 아 연료요? 연료 레벨 센서 플러스 B 플러스 단락이 있길래 이제 배 모자이크 안 해도 돼 자신 있게 살고 있어 지금 이게 이상하다 차량 점검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엔진 오일 와 씨 이게 진짜 오일 너무 안 가른 것 같은데 이게 원래 빨간색 게이지거든 이거 색깔이 안 닦여 어디 보자 뭐 오일이 오일은 일단 정량보다 약간 낮기는 하지만 있기는 해 뭐 이거 진단을 하긴 했던 차야 이거 몇 달을 정비소에 세워놨었다는데 뭐 점검을 했던 흔적이 없네 레일 압력 저하 코드도 없고 타이밍 캠 앵글 센서 코드도 없고 그 이상하네 시동이 왜 안 걸리지? 안 걸릴 이유가? 그냥 오일을 한번 풀어보자 오일을 일단 얼마나 오래서인지 오일 휘타에 오일이 안 고여있네 조금씩 쇳가루는 없진 않은데 엔진이 손상됐다고 할 정도의 금속가루는 보이질 않고 진짜 오일을 안 갈았어 지금 6년 만에 30만 킬로를 타셨는데 다섯 번 정도 갈으셨을까? 내가 가는 상황에선 6년이면 네 번씩 가니까 6, 4, 24, 20 20번 정도 교환한거죠 내가 끄는 조건이면 20번 정도 교환했어야 되는데 절대 20번을 교환하는 오일 상태는 아니고 일단 전기가 정상적으로 들어가야 스타트 모터가 좀 회전을 할 수 있으니까 배터리가 좀 충전이 되고 엔진을 한번 돌려봐야겠어 한번 셀로 한번 다시 쳐보게 뭐야 이거 뭐야 뭐 이래? 세로를 훅 치는데 시동이 확 걸려버리는 거 아니야? 그럴 리는 없지. 아니 시동이 걸리는데 왜? 왜 안 걸린다고 그랬고 왜 체인이 끊어졌다고 한 거야? 뭐야? 뭐라 할 말이 없네 아니 이게 체인이 끊어졌다라고 해서 견인이 되어왔고 견인이 되어왔는데 시동이 걸려 주행 테스트도 안 해봤고 한데 체인 끊어진 건 분명히 아니잖아 체인이 끊어졌으면 안 걸려야 되는 거니까 그냥 시동이 안 걸릴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배터리 성능이 조금 저하가 된 상태에서 오일을 너무 안 갈았기 때문에 몇 달 전에 세워놨다 그러면 아마 한겨울에 시동이 안 걸렸을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한겨울에는 오일 상태가 안 좋으면 엔진이 훨씬 무거워져요 오일이 좋아야지 잘 걸리는데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길에서 점프될 때도 점프를 해서 스탠싱이 안 되면 배터리 교환 해서도 안 걸리면 엔진오일 교환을 하면 시동이 걸리고 그랬거든요 아마 그런 케이스가 아닐까 싶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그거 먼저 해볼게요 좀 어이가 없네 이게 지금 강릉에서 견인해올 일이야? 아이고 강릉에다 가게 차려야겠다 견인하고 한 시간도 안 돼서 체인을 갈은 거잖아 선우야 네. 체인 다 바꿨어 체인 갈았어 아 진짜요? 체인 갈았으니까 걸리는 거 아니야? 야 그냥 걸리는데 시동? 아 진짜요? 왜 체인이 끊어졌지? 배터리가 안 좋고 날씨가 풀리니까 지금 걸린 거야
오일만 갈면 될 것 같아. 배터리 갈고 가자 가자. 이거 뭐 안 찍었을 것 같아 이거는. 찍어야지. 배터리 가는 거는 뭐 다 주작이라고 하니까 배터리 가는 것도 찍어야 돼. 우리 밸브 누설됐던 거 주작이라고 그러잖아. 봤어? 밸브? 댓글에요? 어 주작이라고. 그거 로크한 카바만 망가진 거 가지고 밸브까지 잡아먹었다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항상 영상 올리면 무편집본을 올려야 돼? 과정을 모르니. 자기 경험했다 그러더라고. 그걸로 몇 번 수리해줬다고. 자기가 몇 번 수리했으니까 그거밖에 모르는 거야. 경험치가 아직 부족해서 그래. 우리 집에 와서 한 1년만 일하면 내 경험치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 알 수 있는데. 이거 모터 플래시. 아, 씨, 자신 없다. 엔진에 오일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이게 몇 분이야? 10분이야? 15분이야? 10분이네? 10미닛. 이걸 타고 들어가 봐야겠다. 문제 없을 것 같아. 시동 잘 걸려. 굿이야. 변이 내온 지 30분 만에 테이크. 자, 10분 돌리고. 내가 봤을 땐 두세 번은 오일 갈아줘야 될 것 같아. 이거 봐, 오일 필터 씨. 상태 봐봐라, 이거. 문제 없어서 다행이다. 이게 뭐냐면, 8단 미션들 기아 중립을 뺄 때, 이 레발에 제끼니까 제껴서 드라이버 꽂아놓으면, 아니, 나무젓가락 꽂아놓으면 되거든. 사발면으로 못 먹어, 우리가. 견인해 와서. 깔깔이 어디 갔지? 깔깔이 위에다 놓고 내렸나 봐. 추운 지방에 계신 분들은 겨울철에 진짜 오일 잘 관리해야 돼요. 오일이 빡빡하면 스타트 모터가 잘 안 돌아요. 그래서 배터리 교환을 해도 무거운데 배터리 상태가 조금만 저하가 되고 오일의 상태가 완전히 안 좋아지면 엔진을 회전을 못 시키는 상황들이 벌어지거든요. 점프를 대도 안 걸려요. 그럴 때는 오일 갈아주면 걸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제가 예전에 20대 때 그때는 막 출동 다니면서 이제 뭐야 배터리 점프 많이 대줬었는데 그때는 제가 그런 경험이 몇 번 있었어요. 특히 포터 같은 차들 진짜 오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오일 다 넣고 부동액이 좀 부족하고 아이고 이 통도 안 좋은가 보다. 아휴. 커버도 내일 씌우고 시동 걸어보자. 퇴근 시간이 조금 지났어요. 그래서 이 상태로 주행을 오늘 제가 퇴근할 때 하고 내일 아침에 나와서 오일을 다시 재교환을 할 거예요. 오일 상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재교환을 하고 나머지 이제 지금 타이어 공기압도 경고등에 들어와 있고 저 실내는 왜 뜯어있는지 모르는데 뜯어져 있어요. 막 그냥 주섬주섬 뜯다가 마른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볼트나 제대로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거 나머지 내일 조립할게요. 와 씨 이거 브레이크 잡힐까? 브레이크가 차가 떨리는 거 느껴져? 어마어마하게 떠는데? 브레이크 갈아야겠다 이거. 이건 어떻게 내가 길을 내서 쓸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오토라이트도 안 돼. 버튼도 안 눌려. 다른 거는? 아니 솔직히
오일 때문에 시동이 안 걸린 거잖아. 진짜 뭐 체인이 뭐 끊어졌으면 그냥 안 해봤으면 뭐 그럴 수 있는데 견적도 안 내주더래. 견적도 모르겠고 차주분은 이제 아예 수리를 이제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전달을 받아 있는데 야씨 이렇게 차 좋은데? 아 담배 냄새는 근데 안 좋다. 오일을 이렇게 안 갈았으면 터보도 상태를 장담할 수 없거든. 근데 지금 상태로 봐서는 문제는 없어 보이긴 하는데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오늘 퇴근하고 내일 아침에 나오면서 차량 상태를 한번 좀 다시 한번 찍어 볼게요. 일단은 중요한 거는 브레이크가 나지지 않는다는 거. 이 소리 들릴까요? 한번 봐요. 툭툭툭툭툭툭툭툭. 브레이크가 끊어지면서 듣고 있어요. 그래서 브레이크는 아예 못 살릴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태에서 너무 오래 부식 상태로 놔뒀기 때문에 디스크가 너무 그 외에는 차가 다른 문제가 없어 보여요. 뭐 미션 오일이나 그런 상태는 모르겠지만 변속의 상태는 문제 없어 보이고 근데 난 아직도 궁금한 게 이걸 왜 뜯어서 하는지 모르겠네. 이거 왜 뜯었을까? 이거 혹시 기아 중립하려고 이걸 뜯은 거 아닌가? 이런 거 처리하는 게 더 힘들어. 아예 안 뜯었으면 더 좋은데 열리지도 않아 이거. 아무튼 이 차는 일단 가서 엔진 오일 교환하고 다음 작업 마무리 작업 좀 하고 디스크 바꾸고 그리고 출고하면 될 것 같아요. 다른 문제 없어요. 엔진 오일 한 번 더 교환하러 갑시다. 아직 녹두 브레이크를 그렇게 잡았는데도 아직 제거가 안 된 거 보면 이 디스크에 휨이 굉장히 많아서 접합이 됐다 안 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스크랑 패드 다 교환해야 되고 안전장 이거 디스크랑 패드 갈아야 돼. 차주분한테 연락해서 이거는 얘기해야 돼. 안 그러면 운행을 못 해. 그 외에 메인터넌스는 뭐 차주분이 원하신다면 해드리는 거고 아니면 여기서 작업 마무리하고 필터는 다시 교환하고 어저께 하루 쓴 오일 일탈에도 다시 교환해서 차나 좀 닦았으면 좋겠다. 남양주 와서 엔진룸 한번 닦고 올까? 디퍼렌셜은 요 센터실이 세 가지고 누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탈거해서 센터실과 이 좌우실 같이 교환하는 게 좋을 것 같고 플렉시블도 좀 상태가 안 좋네. 이런 케이스들이 이제 흔히 하는 얘기들이 나는 미션 오일 한 번도 안 갈고 30만 탔어. 안 고장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 안 고장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 성능이 안 나오는 게 문제라니까. 항상 차가 퍼져야 고장이라고 생각하는 거 자체가 잘못된 거야. 엔진오일 잘 안 갈아도 안 고장나잖아. 안 고장나는데 차가 퍼지는 것만 고장이라고 생각하잖아. 자기 수명대로 못 쓰는 것도 잘못된 거라는 거지. 그게 메인터너스인데. 자 일단 오일 넣고 안에 실내 계기판 리셋도 해야 되고 그 엄하게 뜯었던 부품들도 조립을 해야 돼요. 조립하고 미션 오일도 30만 킬로 때까지 한 번도 교환 안 하셨대요. 네, 일단은 그거는 상황을 보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네, 전에 이렇게 작업하는 거 보고 댓글에 시트 무릎으로 이렇게 찍고 앉았다고 시트 망가진다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공중에 떠서 작업하라는 거야? 뭐야? 아니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보고? 그렇게 댓글 달았더라고. 시트 무릎으로 찍고서 저러고 하는 놈이 무슨 손님 차를 못 치냐고. 데리고 와서 정비 시켜보고 싶어. 얼마나 잘하는지. 됐어. 우와 씨 기름 많이 새네. 블루바이가 많았을 수도 있어. 터보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오일을 안 갈았기 때문에 엔진 상태가 뭐 A급 상태는 당연히 아닐 거고 블루바이가 늘어나면서 거기 가스가 저렇게 됐을 수도 있거든. 근데 내가 어저께 탔을 때 터보의 잡음이나 그런 건 전혀 없었어. 가속도 좋았거든. 난 코드 좀 지우고 G57, G30, G520D, B47 엔진 유럽형 좌측 핸들 17년 5월식 23년 3월 15일 오케이 시간 설정했고 됐어. 100% 엔진오일 100% 서비스 카운터 8번
이렇게 다 카운터가 되어 있는데 엔진 오일을 일단 리셋을 했고 진단 한번 해볼까? 이 코드가 계속 있네. JGM 이것도 일단 삭제. 왜냐하면 삭제를 하고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오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 오일이 많은 거는 블루바이라고 해서 여기 엔진에서 나오는 블루바이 가스가 재순환되면서 들어간 오일이 굉장히 많은 거고 블루바이가 많이 늘어나는 이유는 엔진의 수명이 다 돼서 블루바이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이 차처럼 오일이 자주 교환이 안 된 차량의 경우에 블루바이 양이 증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일 교환하고 운행을 또 오랫동안 안 했기 때문에 아마 실린더 안에도 녹이 났었을 거예요. 그래서 운행을 좀 오랫동안 하면서 어느 정도 좀 운행이 돼야 되고 요건 좀 닦아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벨트나 그런 부분에 문제는 없는 것 같기는 하고요. 그냥 브레이크만 갈고 다시 한번 시운전 해보고 마무리하자고요. 이게 패드 시키면 이제 들어있는 볼트인데 이건 필수적으로 갈아줘야 될 항목. 이렇게 빨간색으로 록테이가 다 발라져 있습니다. 여기도 다 발라져 있고 풀리지 말라고. 520D는 저희가 이제 앞에 브레이크 최소한의 작업을 해야 출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브레이킹을 할 때 차가 너무 떨려가지고 운행이 완전 불가능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앞에 브레이크 패드랑 디스크를 신품으로 교체를 해서 일단 운행이 가능하게는 했어요. 원래는 이제 앞뒤에 브레이크를 전부 다 교환하는 게 맞아요. 일단 현재 페달이 많이 떨리는 원인은 핸들과 같이 떨리기 때문에 앞에를 먼저 교환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고 뒤쪽은 제가 시운전을 해보고 아주 심하면 교환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좀 타면서 길을 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회사에서 쓰시던 차라고 하시더라고요. 법인에서 회사 차들 같은 경우에는 타시는 분들이 자꾸 바뀌니까 이런 오일 관리라든가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계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지 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차량의 상태가 결코 좋아질 수가 없거든요. 제동을 걸면 페달이 어제보다 굉장히 좋아져 있는데 아직도 떨어요. 아마 뒤에 때문에 지금 그 유압 라인을 타고서 떠는 게 아닌가 싶어요. 최소한의 수리를 해서 좀 운행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니까 만들어 봐야죠. 뭐 급제동 이 급제동을 한 번씩 하는 이유는 디스크로타를 신품으로 교환했기 때문에 신품 교환하고 거기에 있는 페인트 부분 그리고 패드랑의 마찰을 최대한 늘려서 출고를 하는 게 목적이고 이런 작업들을 한 두 번, 세 번 정도 브레이킹을 하면서
운전자분이 차를 가지고 가셔서 운행하시는데 큰 문제 없도록 도와드리는 거예요. 회사 차들이 내 게 아니기 때문에 더 심하게 타는 경향이 있어. 내 거라면 좀 가속을 막 세게 하더라도 아 내가 세게 많이 했으면 오일을 좀 빨리 갈아야지 뭐 그런 것도 있는데 뭔가 오일을 갈려면 내 시간을 써서 이 차에 대해 정성을 쏟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내 책임이 아닌 거지. 차량을 관리하는 직원이 따로 있지 않는 이상은 잘 안 하게 되고 그거까지 신경 쓰기가 좀 바쁘지 오너들이. 나도 그래서 가끔 생각날 때마다 우리 회사에 스타렉스 오일 갈았어? 그거 물어보는데 내 오일 갈자라고 하면 얼마 전에 갈았대. 회사가 정비하는 데니까 회사에서 잠깐 짬 내서 교환하면 되는데 대부분 회사들은 정비 업소를 또 끌고 가야 되니까 쉽지 않았을 거야. 비사칠이 체인이 끊어졌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오일을 진짜 안 갈았겠구나 해서 봤더니 진짜 오일을 안 갈았는데 체인은 안 끊어졌어. 드디어 체인 안 끊어진 게 진짜 신기할 정도예요. 이 정도면 비사칠 엔진 진짜 잘 만든 거다. 이게 오일이 큰 거예요? 오일이 샜는지 하여튼 뭐 엄청나게 품었다고 연락이 왔거든. 달리던 도중에 그러면 얘가 진공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 빨려 들어간다고. 샜다 엄청? 네. 센터에서 엔진을 바꾸고 나온 차라고 그랬거든. 진짜 새 거네? 네. 갈면서 터보를 신품으로 교환해라고 얘기를 들었고 우리한테는 이제 묻다 터보나 바꿔 그렇게 입고 가는 거야. 묻다 터보. 지금 엔진을 바꾸면서 오일이 살 만한 위치가 뭐가 있지? 터보 파이프밖에 없잖아. 터보 아래쪽, 위쪽 그 두 군데잖아. 이거 뭐 이런 상태로 있지? 어디서 열어봤나? 고맙게. 오일은 지금 한 방울도 없고. 우와. 와, 저 정도로 맛이 간다고? 야, 이 나트가 없다? 어? 네? 나트가 없어. 와우. 야, 이거 또 들어갔어. 이 나트 어디 갔을까? 나트. 나트 있어? 여기. 어디? 오! 이야. 야, 이거 못 찾았으면. 와, 이거 안 들어가도 되네. 여기 한번 비춰줘 봐봐. 와, 씨. 장난 아님. 근데 이거 찾아보니 터보만 바꿔달래. 오일이 지금 뒤로 넘어간 거라 DPF 엄청 들어갔을 거고 인터쿨러 이 호스 한번 빼보고. 왜냐면 우리가 작업하고 나서 나중에 오버런하면 죽을지도 몰라. 시운전하다가 우리가 이거 터보를 바꾸는 것도 바꾸는 거고 터보 바꾸고 나서 인터쿨러를 탈거해야 돼. 탈거해서 안에 있는 오일을 빼줘야 돼. 왜냐면 저 정도 상태라면 분명히 오일이 넘어갔을 거란 말이야. 뒤로도 넘어갔을 거고 앞으로도 넘어갔을 텐데 앞으로 넘어간 건 인터쿨러에 고여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가속 한번 딱 하면 인터쿨러에서 오일이 빨려 들어가면서 급발진이 일어난단 말이야. 죽어. 터보만 할 게 아니야. 그리고 뒤에 이제 DPF는 저 머플러에 고여 있는 거 보니까 아 DPF 우리 하다가 불나 이거. 일단은 한번 빼보자고. 빼보고 어차피 터보 갈면 DPF 떼잖아. 그러니까 한번 빼보고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터보만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엔진을 센터에서 바꾸면서 터보 견적이 너무 비싸게 부르니까 터보는 외부샵에서 하겠다라고 하셔서 끌고 나오시다가 바로 이렇게. 그리고 이거 밑에 터보 리턴 클램프 안지어져 있거든. 네, 다행히 그래도 리턴 클램프는 압력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냥 주르륵 흘러내리는 오일이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오일이 새진 않았는데 여튼 좀 안 조여져 있었어요. 그거는 조이면 되고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엔진의 상태가 어떤지 몰라요. 오일을 넣고 확인해볼까? 인터쿨러를 안 꽂으면 되니까 인터쿨러를 안 꽂으면 어차피 오버런은 할 일도 없거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오일을 먼저 정량을 넣고 광유 있어? 광유? 그러면 이게 잘못하면 엔진이 망가져 있는 상태인데 터보 작업을 할 수가 있으니까 나는 항상 이런 차가 들어오면 불안한 게 터보 바꾸고 나서 시동을 걸어왔는데 엔진이 붙었어. 우리 잘못이 아닌데도 미리 확인을 못한 게 문제인데 지금 이 상태는 그래도 시동이라도 걸 수 있으니까 확인을 한번 해보고 안전하게 그냥 문제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왜 영상을 찍었냐면 증거를 남기려고. 진짜로 이런 경우에 잘못하면
우리가 잘못한 게 없어도 오해사기 딱 좋거든. 재수 없으면 메달이 나갔을 수도 있잖아. 뭐 터보 작업하고 나서 메달 나가버리면 터보값 받기도 그렇고 니네가 망가뜨렸다 그러면 또 미니멈 찍히니까 실용은 갈 수 있어? 어, 이 정도면 됐어 됐어. 악셀 살짝만 밟아봐. 됐어 됐어. 일단 특이한 소리는 안 나는 것 같은데 일단 먼저 터보 떼고 DPF 확인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차주분한테 먼저 연락드리고 작업 오다 받으면 그때 가서 나머지 작업하는 걸로 하자고. 아, 잠시만, 저 사이 너무 좁아. GLC 사거리 엔진 앞으로 보면은 GLC 박아버리자고? 옆에 너무 좋은데 보험 처리해? 매장 책임 보험 있으니까 이쪽 차는 박으면 안 돼. 어, 춥다. 차 언제 닦지? 디페프. 와, 씨. 이거 바로 했던 블럭인데요? 와, 씨, 여기 봐, 여기. 반짝반짝해. 그냥 쏘쏘 10일 나오게 했네. 10일. 이게 지금 엔진 오일이 지금 터보에서 넘어가가지고 이 DPF에 지금 오일이 고여있어서 그래요. 왜냐면 머플러에도 처음에 입고 당시에 오일이 고여있었기 때문에 DPF에 오일이 없을 리가 없거든, 이게. 기름 흐른다, 잉. 꺼야겠다, 안 되겠다. 야, 안 돼, 안 돼. 불러야겠다, 야. 안 뜨거워. 불러 안 해.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지금 안에 DPF에 오일이 아주 많이 고여있는 것 같진 않은데, 일단은 어느 정도 고여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불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옆에서 지켜보면서 문제가 있으면 바로 끄고 소화기 옆에다 놓고 이 상태로 실차에다 바로 장착을 하게 되면 주행을 하면서 이 매연이 어마어마하게 이 매연이 다 나오거든요. 보통 이렇게 오일이 다 나갈 정도면 일주일 이상 매연이 흘러나와요. 문제는 일주일이 문제가 아니라 이 매연으로 인해서 DPF가 깨져버리죠. 이 압력으로 인해서 또 말이 나와. 이거 태운다고. 그렇지, 차에서 이미 나왔던 매연이기 때문에 이게 매연이 나온다고 뭐라고 할 것도 아닌 게 자동차를 끌면서도 나왔던 매연이야, 이게. 그리고 이게 오일 소모되는 차들은 똑같은 매연이 나오거든, 다. 선풍기 안 켜도 되겠는데? 일로 다 빨려. 추입에만 조금 연기가, 오일이 좀 있었나 봐. 다행이다. 이제 안 나오네. 됐어. 신품은 언제나 진리야. 재생을 아무리 잘 닦아도 새 거에 이 느낌이 나질 않아. 실제로 동일한 제품의 터보 퀄리티, 동일한 제품이죠. 사실 이게 정품과 동일한 제품이고 동일한 제품인데 단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실제로 외부 샵에서 교환하는 터보와 정품 딜러 샵에서 BMW 로고 찍혀 있는 터보는 가격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정품 가격보다 한 70% 한 60% 부속값이 그 정도 차지하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품의 선택지보다는 이게 훨씬 맞다고 보이죠. 그래도 정품을 선호하시면 정품 깨야지 뭐. 사실 부품이라는 게 우리가 정비를 하면서 어떤 제품들은 무조건 정품만 써야 되는 제품들이 있어요. 또 어떤 제품들은 정품과 동일한 이런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제품들이 있고 또 어떤 제품은 재생을 쓸 수밖에 없는 제품들이 존재하는데 특히 이런 정밀도를 요하는 제품들은 무조건 정품 써야 돼요. 이게 지금 너트가 지금 없어진 상태예요. 지금 여기 보면 이 너트가 이렇게 존재하거든요. 이거는 유격이 전혀 없어요. 지금 이렇게 움직여도 지금 이 앞뒤로도 이렇게 회전을 한 거예요. 이렇게 배기가 돌아가고 흙기를 돌리는 거죠. 그리고 여기 가운데는 이 오일 라인, 여기에 오일 젯이 있어요. 이 조그맣게 구멍이 오일 라인들이 막히면 저렇게 망가져요. 그래서 오일 교환 자주 안 해줘도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고
여기 오일 구멍이 있기 때문에 오일이 일로 들어가거나 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안 좋아지면. 그래서 날아간 오일이 어디로 갔냐? 여기 지금 막 품어버렸고, 여기에 보면 막 품어버렸죠. 이렇게 되면 이제 DPF 쪽으로 들어가서 DPF를 완전히 오일로 다 적셔버려요. 연기가 펄펄펄펄 나는 상황이 되고, 이게 앞으로 들어가면 항상 제가 얘기했지만 인터쿨러에 고여있다가 터보가 작동이 됐을 때 오버런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사실상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와 이거 역대급이다. 이 정도면, 이 정도는 사실 이렇게 흔하게 볼 수 있는 상태는 아닌데 우리가 그냥 왜 이렇게 흔하게 보는 거야 이런 상태가. 자 이제 신품으로 무슨 대사만 하려고 그러면 목소리를 갑자기 크게 내는 이유는 뭐야. 자 신품으로 고우를 해야겠죠. 찌든 때가 장난 아니에요. 야 씨. 이거 안 조여서 출고했으면 어떻게 되냐면 오일이 나세요. 터보에 들어갔다가 남은 오일이 다시 오일팬 쪽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쪽에서 다 소요되면은 엔진 또 붙어. 시운전하다 악셀 한번 밟으면 급발전하는 거 아니야? 터보가 고장 났었으니까 차주가 급발진을 경험을 안 한 거지. 새터보 끼우고 출고하면 악셀 한번 확 밟았다가 더 이상 브레이크 못 잡아. 터보 차저가 고장 났던 이 520D 차량은 작업이 지금 마무리가 됐어요. 처음 입고 당시의 상황을 다시 설명드리면은 차주분께서 엔진을 AS센터에서 신품으로 교체를 받았어요. 받으시면서 AS센터에서 터보 차저가 상태가 안 좋으니 터보 차저를 교환해라 라고 전달을 받았고, 터보 차저 가격 자체가 AS센터랑 밖에 외부샵과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일단은 조립을 해주세요 하고 이제 나오셨는데, 나오시면서 터보가 완전히 뻗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뒤로 이제 오일이 확 뿜어버리면서 차가 퍼졌고 터보만 이제 교체해달라고 방문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열어봤을 때 작업의 내용을 보면은 터보가 고장이 나면서 뒤쪽으로 오일이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DPF도 손상이 될 정도는 아니었고 다시 살릴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의 오일이 넘어갔었고, 저희가 이제 터보 상태가 안 좋으니 한번 인터쿨러를 빼보니까 인터쿨러에 오일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죠. 인터쿨러까지 세척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안 좋았던 배터리까지 교환을 해서 작업을 완전히 마무리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터보 차량 같은 경우 터보가 고장이 났다, 터보가 고장이 아닌데 엔진이 고장이 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면 인터쿨러 자체도 꼭 한번 청소를 해주셔야 되고, 터보 상태를 확인해야 되는 이유가 차량이 이제 퍼지거나 뭐 그런 문제를 떠나서 엔진의 오버런 증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항상 터보 차저 자체를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시동 한번 걸어보고 차 상태 한번 보죠 뭐. 차량 상태는 출고 전 점검 하나만 지금 메시지로 띄우고 있으니까 요거는 제가 리셋을 하고 이렇게 해서 작업 마무리 됐고 이제 출고만 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 때문에 엔진 경고등도 점등되고 오일도 엄청 먹고 연기도 엄청나고 가속도 잘 안 되고 제일 나쁜 놈이네. 안녕하세요. 내 차를 부탁해 장경석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BMW 260 바디 528i 모델이에요.
2008년식 모델이고요. 528i면 3000cc 가솔린 터보 없는 NA 모델이죠. 17만 478km 주행을 했어요. 주행 중에 시동이 자꾸 꺼진다고 해서 방문을 하셨고요. 엔진 경고등도 지금 점등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일단은 진단기 상에 어떤 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이 오일 레벨하고 이 세 가지가 문제인데요. 바노스 같은 경우는 시동이 꺼질 만한 이유가 될 수가 있어요. 한번 시동을 한번 일단 걸어가지고 엔진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냉각수를 좀 넣을 수가 있고요. 지금 아까 진단을 하면서 이상한 점이 있어요. 하나 여기를 보면 엔진 내부에 진공이 좀 많은 걸로 확인이 돼요. 소리 들리시죠? 어느 정도의 진공은 형성이 되는데 좀 진공이 좀 많은 편이에요. 한 번씩 이상한 소음도 발생이 된대요. 삑 하는 소음이 발생이 되고 그 발생이 될 때는 저 뚜껑이 아예 안 열릴 정도로 진공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여기 보면 시동 꺼진 거는 관계는 없는데 이 플라스틱 부분이 뻘개요. 여기가 이게 상부 냉각수 호수인데 이게 뻘겋다는 거는 지금 안에가 플라스틱이 이미 손상이 돼서 수명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안쪽은 우리가 빼서 보면 이렇게 플라스틱이 다 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깥에도 이렇게 뻘겋게 되는 거예요. 어이구, 이거 라디에이터가 물이 많이 새네요. 하부 쪽에 냉각수 누수가 굉장히 심하게 있는 게 확인이 돼요. 라디에이터를 탈거했을 때 한번 상태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진공이 여기에 형성이 되는 원인은 가장 의심이 가는 게 이제 로컨 커버에 있는 흡기 압력 조절 밸브의 이상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흔히 얘기하는 세퍼레이터라는 부품이 있거든요. 그 세퍼레이터가 안 좋아지면 이 흡기다기 간의 부합이 실린더 내부로 전달이 돼서 내부 자체에 부합이 많이 형성이 되는 증상이에요.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카바를 열어가지고 이 뒤쪽에 압력 조절 밸브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을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코드상으로는 바너스 인렛 아웃렛에 고장 코드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바너스를 교환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저 진공도가 높아지는 경우에 실제로 흡기다기 간의 공기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엔진의 부조 증상과 시동 꺼짐 증상이 같이 일어나요. 그리고 시동이 꺼지는 증상이 일어나면서 타이밍이 안 맞는 코드도 들어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두 번 작업해야 되는 리스크는 있긴 한데 커버가 만약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커버를 먼저 교환을 한 다음에 차량의 상태를 지켜보고 바너스 코드가 다시 재점등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바너스를 교환 안 해도 잡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원래 바너스가 고장이 되게 잘 났던 차량이에요. 이 엔진 자체가 바너스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지만 반대로 이쪽에 그 로컨 커버에 문제가 생기면 같은 코드를 띄울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바너스를 먼저 교환하는 것보다는 로컨 커버를 먼저 수리해 놓고 그 다음에 바너스 코드가 점등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아까 냉각수가 누수된다는 라디에이터라든가 이런 상부 호수 이런 문제가 있는 부품들은 메인터넌스 개념으로 같이 수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작업을 시작해 볼게요. 자, 카바가 세차 나올 때 장착되어 있던 그 카바인 것 같고 그 세퍼레이터를 테스트를 한번 좀 진행을 해 볼게요. 이걸 왜 막아놨을까? 이거 원래 안 막는 건데? 이거 막으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그냥 열어놔야 돼. 열어놔야지 다이어프램이 열렸다 닫혔다 할 때 공기가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거든. 이걸 막아버리면 다이어프램 움직임도 방해가 돼요. 원래는 이게 서비스 홀이라고 해서 이거 테스트하라고 만들어 놓은 홀이야 원래. 근데 이제 신형부터는 얘를 없애버렸어. 죽었어. 안 빨려 이거. 일단 커버를 교환하고 바너스는 코드를 한번 그 다음에 확인을 하는 걸로 할게요.
이거 신품 노크한 커버가 도착을 했어요. 이거는 확인해 볼게요. 선생님 이거 봐봐. 이게 매꾸라이 된 것처럼 보이잖아. 그냥 뭐 막히는 게 없잖아. 그냥 이렇게 껴있는 거야. 이거 서비스 월 막 이거 공기 그냥 통하잖아. 이거 없어도 상관없어. 이거는 어저께는 진공이 전혀 안 됐었는데 진공 유지되죠. 이거 자 다시 진공 유지돼요. 이렇게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이 안에 고무가 찢어진 거예요. 찢어진 거라 진공 유지가 안 되는 거고. 한 번 다시 한번 볼까요? 진공이 형성이 안 돼요. 그쵸? 깨볼까? 주신 거 영상 못 봤어? 보긴 봤는데 깨보고 싶었다는 거는 내가 진단한 걸 못 믿겠다는 거지. 아니야, 저거 보고 싶어가지고. 네, 다이어프라임 보면 여기 터졌습니다. 여기 터졌습니다. 여기랑 네. 찢어졌는데 문제는 이게 쭉쭉 찢어진다는 거야. 이렇게 여기에 흔적 있잖아요. 이 서비스 홀 네. 블루바이가 일로 넘어간 거야. 서비스 홀에는 블루바이가 넘어갈 수가 없는 곳이야. 그래서 얘가 여기를 막는 거거든. 이거 스프링 힘으로 누르고 있다가 블루바이가 증가하면 스프링 힘을 이기고 이렇게 나가고 석션이 증가할 때는 그냥 닫아버리는 거야. 근데 이 찢어지면 여기서 계속 빨아들인 거지 공기를 흡기로. 못 써 그냥. 얘를 바꿀 수 있어도 얘 자체를 못 쓰는 거야. 그래서 이게 중국산 부품이 나와. 찢어지면 갈을 수 있는 요 부품이 나오는데 얘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얘가 문제가 됐을 때 전반적으로 이 커버 자체에 벌써 성능이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교환을 통째로 해야 돼. 여기에 들어가는 오일타 하우징 가스켓 애프터 제품 절대로 쓰면 안 돼. 이거 애프터 제품이 실제로 15,000원 가스켓이 네. 그거밖에 안 하고 정품이 60,000원이 넘어. 가격이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거지. 15,000원과 60,000원의 차이는 애프터를 쓸 수밖에 없게 만들거든. 애프터 쓰면 반드시 새. 무조건 정품 써야 돼요. 무조건 10년에 가깝게 작업을 해봤는데 애프터 제품 쓰면 1년을 버티면 긴 거고 6개월, 7개월이면 누유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정품 쓰면 적어도 3년 이상은 가거든. 근데 부품의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 엄청 많이 나죠. 엄청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한 5배 정도 차이가 나니까 부품 가격이. 그래도 정품 써야 된다. PC 딱 껴보면 아 정품이 좋구나 그런 느낌 받아. 특히 이거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보험회사에서 성능보증보험 때문에 갑자기 애프터 제품이 엄청나게 팔리고 있는데 실제로 정비를 수입차 정비를 오랫동안 하는 사람들은 이 제품 절대 정품 아니면 안 쓰거든. 이거 이 성능보증보험에서 애프터 제품만 또는 중고 제품 뭐 그렇게만 보증이 되니까 정품을 안 끼고 애프터 제품을 끼고 하잔하고 하잔하면 보험회사에서는 정비업체 책임, 정비업체에서는 보험회사가 그랬다 하면서 책임 떠넘기기에 바쁜데 이거는 추가요금을 내더라도 무조건 정품 껴야 돼요. 이거 무조건 정품이 아니면 안 되는 것들은 타협하면 안 되고 괜찮은 것들만 그리고 작업이 쉬운 거 그런 거 위주로 애프터 제품을 써야지. 네, 이거 뜯을 때마다 생각나는 게 옛날에 콘덴서 작업할 때 뚜껑을 개방할 때 피식 소리가 나야 돼. 국산차들은 안 그러는데 수입차들은 이게 안에 가스를 넣는단 말이야. 가위가 똑 떨어져서 피식 하더라고. 그래서 다시 바꿔서 꼈어. 저 쪽가위가 콘덴서 하나 말아먹었어.
자, 엔진 경고등이 들어왔던 지금 260 모델, 이 528 모델은 수리가 다 완료가 됐어요. 이제 물 새는 것도 라디에이터 교환하고 필요한 호스들 몇 가지 교환을 했고요. 녹화한 커버 교환을 했어요. 그리고 바너스는 교환을 안 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오일 압력 센서도 누유가 좀 있어서 같이 교환을 했었고, 오일을 다 캡도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오일이 누유가 될 수 있어서 아예 같이 교환을 해드렸어요. 엔진의 런 자체가 되게 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작업이 끝났으니까 시운전을 한번 좀 해볼게요. 일단 고장 코드는 전체 다 삭제를 했는데, 배터리 효율 경고등 고개 들어와 가지고 그 IBS 센서를 바꾸고 어저께 하룻밤을 재워 놨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지금 그 경고등은 다 없어져 있는데, 하나 BSD 경고등이 하나 지금 떠 있어요. 요 경고등은 지난번에 제가 영상을 링크 하나 걸어 드릴 테니까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지금 현재 다른 문제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요건 무시하는 걸로 할게요. 지금 현재 제가 시운전 하면서 봐야 될 거는 정상적인 출력이 잘 나오는지, 그리고 RPM의 변동이 있는지, 공회전 상태에서 시동도 꺼졌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좀 보려고 해요. 지금 아침이라 거기다가 땅이 좀 얼을 수가 있어가지고 살살살살 안전하게 좀 시운전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차량의 움직임은 되게 가뿐하게 잘 움직여주고, 아직까지는 엔진 경고등이나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제가 극가속을 한번 해볼게요. 오, 뒤에서 오일을 이게 엄청 먹나 보네. 어후, 연기. 어떡하냐? 엔진 오일은 타게 되면 슬러지 같은 게 남게 되고, 연소실 내에 그 슬러지들로 인해서 자꾸 어떤 조기 점화라든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밸브가 빵꾸 나는 증상들도 가끔 생기거든요. 이 오일 엄청 먹는데? 2차의 연기예요? 2차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마 차주분은 이 증상을 아실지 모르실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일반 수증기랑은 다르게 저 푸르딩딩한 매연이 나와요. 저속주행하고 시내주행을 계속하다 보면 오일이 채 타지 않고 촉매에 이렇게 고여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작업 후에 공회전을 되게 오래 시켜놨기 때문에 오일이 모여 있었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가속을 하면서 그 오일들이 한꺼번에 타면서 연기가 엄청나게 발생이 되고, 와 씨 깜짝 놀랐네. 입고 당시에는 어떤 엔진 경고등 하나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해서 차량을 수리를 하거든요. 시운전을 하다 보니까 다른 증상들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이제 이 뒤에 한번 매연 한번 찍어볼까, 나오는지 한번. 지금 내가 악셀 한번 훅 밟아볼 테니까. 보이죠? 와, 차가 덜덜덜덜덜 떠네. 난감하다. 아, 스캐너를 갖고 나오긴 잘했네. BSD 계속 점등되고, 아까 달달달달 떨었던 거는 요 연소 실화 코드 때문에 떴었던 것 같고요. 처음에 들어왔던 코드랑은 좀 다른 코드예요. 아마 이 차주분이 지금 제가 시운전하는 것처럼 가속을 하면서 운전하는 분은 아니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뭐 바너스 경고등이나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일부러 좀 과도한 악셀링을 좀 시도하고 했거든요. 한번 뒤에서 매연 나온 거 한번 잠깐만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진짜로 오일이 먹는 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제가 처음에 작업할 때 그 로크한 커버에 흡기 압력 조절 밸브가 찢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찢어지면 오일이 흡기 매니폴드로 되게 많이 넘어가거든요. 사실 이제 운전자분이 여기 뒤에 붙어있는 거 보니까 초보 운전이라고 써있단 말이에요. 저속 운전을 많이 하다 보면 흡기 매니폴드에 오일이 계속 고여있는 거예요. 맺혀있는 것들이 저처럼 가속을 한번 하면서 오일이 그 안으로 한꺼번에 들어가면서 타는 거일 수도 있어요. 실제 오일이 엔진이 고장나서 먹지 않아도 커버가 망가지면 이런 증상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일단 시운전에 좀 더 해볼게요. 아, 여기 세차장 앞이라 항상 물고여 있어서 조심해야 돼. 악셀 한번 세게 밟았다가 블랙아이스에 한번 20대 때 한번 미끄러진 경험이 있어서 항상 겸손한 자세로 악셀을 확 밟았을 때 확실히 아까보다는 연기가 덜 나는 게 보여지고, 아까보다 가속력이 더 좋아졌어. 처음보다. 이렇게 다행히 가솔린은 오일이 넘어가도 막 오버런 증상이 안 나타나니까 뭐 위험하지는 않은데, 디젤은 그렇게 넘어가면 이제 급발진이 일어나게 되니까 디젤 같은 경우는 확실히 위험하지. 로크한 커버 하나 때문에 엔진 경고등도 점등되고, 오일도 엄청 먹고, 연기도 엄청나고, 가속도 잘 안 되고, 다 커버 때문에 그래. 커버가 제일 나쁜 놈이네. 돌아갑시다 이제.
지금 돌아오는 길에는 연기가 나지 않았어요. 혹시 모르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한 30분 이상을 공회전을 한번 시켜놔 볼게요. 이따가 봅시다. 엔진 경고등은 다시 삭제. 자, 이제 공회전 상태로 한 30분 정도 지금 시동을 걸어놨었고, 지금 한번 악셀 한번 밟아볼게요. 네, 현재 연기는 좀 많이 나는 편이에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게 그 전에 고여있던 오일들이 완전히 다 빠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좀 운행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일 소모량을 한번 계속적으로 좀 모니터링을 할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작업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일단은 뭐 엔진 경고등 들어오고 차가 시동이 꺼지는 문제는 일단은 해결이 됐으니까 차주분과 나머지 부분은 상의를 해보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작업 마무리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BSD 데이터 버스 통신 오류 이거 하나만, 처음에 시운전할 때 있었던 그 코드 하나만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이 상태로는 출고해도 될 것 같아요. 자, 끝냅시다. 가자, 가자, 가자. 어, 이거 왜 안 들지? 아, 벨트 걸려있구나. 벨트가 껴있으면 안 들지. 바보 같았어. 완벽하게.